얼굴은 안 나오게 찍을 거니까 드디어 세입자가 이사를 가서 드디어 찍습니다. 천에 40, 500에 45만 원입니다. 난곡사거리 근처에 있고요. 보면 지금 현재 불을 켜지 않아도 채광이 아주 좋죠. 채광, 난 채광만 좋으면 된다 하면 추천드리고요. 뷰까지 좋아야 된다 하면 추천하지 않아요. 뷰는 좋지가 않아요. 뷰는 여기 보시면 앞에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뷰는 콘크리트 뷰고요. 콘크리트 뷰지만 채광은 그래도 딱 여기가 뭐 뚫려 있어서 채광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나 창문에 뷰가 중요하지 않다 하면 추천드리고, 방도 넓습니다. 원래 500에 50, 1000에 45만원, 관리비 6만원인 건데 5만원 낮춰서 1000에 40, 500에 45, 관리비 6만원 가능합니다. 일단 길이를 보면 3m 22, 3m 거의 60입니다. 3m 50에 3m 거의 60. 그리고 이렇게가 4m 70이네. 여기 방 보세요. 분리형이고, 분리된 공간은 별로 크진 않지만 화장실이 넓습니다. 화장실이 창문이 없는 게 조금 아쉽지만 샤워부스가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샤워부스 따로, 원룸 화장실 치고 넓죠. 그래서 여기가 5.2평 정도, 5평 조금 넘어요. 이게 다 6평까지는 안 되고 5.2평 정도 될것 같습니다. 뭐 참고해 주시면